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또 테슬라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워낙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과연 테슬라의 지금 하락이 기술주 몰락의 신호탄인지, 특히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과 같은 그 빅테크주들이 줄줄이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도 움직임이 계속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이 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안나 선임 연구원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안나 연구원님은 저 이리온에도 종종 나오시죠? 네. 네, 거기에서도 뵀던 것 같은데, 주로 담당하고 계신 게 신재생 이쪽입니까? 배터리? 아무래도 정유화학이 메인이긴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신소재 쪽 하다 보니까 네. 수소차하고 전기차, 뭐 신재생도 일부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공부하기가 이게 쉽진 않죠, 이 분야가? 재밌습니다. 아, 재밌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재밌게 오늘 좀 부탁드리겠는데, 일단 뭐 테슬라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아까 미국 형님한테도 좀 들었습니다만, 테슬라가 지금 얼마 빠진 거죠, 밤사이에? 한 10% 빠졌나요? 네, 그렇죠. 네, 꽤 많이. 너무 많이 빠져서. 네, 빠졌죠. 그래서 네. 아마 저 업계에 계신 분들도 좀 놀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테슬라의 이 하락, 오늘만 빠진 게 아니고 최근에 좀 며칠 좀 안 좋잖아요. 이거는 네.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네. 사실 테슬라 배터리데이 때 내용을 보고 나서는 사실 테슬라 쪽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선 주총 때도 인권에 대한 얘기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 얘기가 너무 강하게 나온 측면도 있었고요. 인권 사실 거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 주주분들이 되게 그 공장 노동자분들한테 조금 좀 안 좋게 하는 분들, 인권 침해, 뭐 성차별부터 시작해서 되게 그런 내용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배터리 데이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어찌 말하면 이제 혁신 기술이라는 것들을 네. 얘기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를 못했죠. 그래서 뭐 너무 먼 후에 일들이고 대부분 이제 공정 단순화 공정들인데도 네. 많이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테슬라한테는 좋은 영향이 있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내 쪽이 그럼 테슬라 이제 이렇게 하락했고요. 더 많은 분들은 지금 이제 국내 주식도 하고 계신데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어제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고 이게 테슬라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제는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은 오늘 당장 이건 모르더라도 대체로 그 테슬라의 이런 주가 하락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오히려 배터리데이 이후로 국내 배터리 주가들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뭐 굉장한 혁신 기술을 가지고 나왔다거나 자체 생산을 뭐 크게 늘리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다면 네. 역시나 뭐 셀 모듈 업체들한테는 소재는 모르겠지만 셀 모듈 업체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고 사실 어제 제가 조금 질문을 많이 받았던 얘기 중에 네.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3테라와트를 이제 자체 생산을 하겠다고 했다 테슬라 쪽에서. 근데 제가 다시 들었거든요. 네. 다시 들었는데 바로 그 뒤에 이 3테라와트를 우리가 직접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협력사들과 함께 이거를 진행을 해야 이만큼의 생산 능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오해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배터리 업계는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아주 뭐 혁신적이고 새로운 걸 갖고 왔으면 우리 배터리 특히 이제 완성 배터리 업계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었지만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우리 업계에는 뭐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왜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네.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이제 LG화학이 그전에 좀 실망감을 안겨준 부분도 일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는 10월 30일에 있을 주총까지 좀 가봐야 알지 않겠느냐. 이게 뭐 확정은 했어도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10월 30일이 주총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선은 뭐 애널 입장에서는 네. 전체적으로 분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투자금을 받고 그래야지만이 네. 이게 외형을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는 시총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금을 받고 그 네. 부분을 또 외형으로 연결시키는 실적으로 또 연결시키는 부분까지가 있어야 네. 그게 현실화가 돼야 결국에는 밸류가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거의 부채가 턱까지 탄 상황에서 네. 이러한 결정은 어떻게 보면 좀 미래에는 배터리를 좀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주주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 분할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있기 때문에 한번 주총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총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LG 요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LG화 관련해서는 제가 뭐 오늘 저녁이든 언제든 제가 한번 제대로 증권사들 혼낼 일이 한번 있을 겁니다. 아, 전 너무 이건 아니 저 LG화학이 그렇게 물적 분할한 거는 주주로서 화난 일이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랬다 쳐요. 그러면 제대로 분석을 해서 아 이거는 주주들한테 안 좋은 소식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매도 의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결코 주가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우리도 그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뭐 투자를 하거나 말거나 결정할 텐데 다 매수 의견 다 내놓고 자기들은 뒤로 팔고 아 이거 저한테 한번 혼납니다. 전 뒤로 판 적은 없어요. 이안나 연구원님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보도에 나오는 것들 보면 굉장히 저는 실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리는데요. 오늘 저녁이든 뭐 내일 아침이 됐든 언제든 하여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한번 관련 주제를 따로 제가 잡아서 할 거니까요. 뭐 그거는 여러분 너무 지금 흥분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한나 선임 연구원과 함께 예를 들면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그린뉴딜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를 하고요. 그린뉴딜도 한참 뭐 올라가는 것 같더니 뭐 수소, 뭐 풍력 다 분위기 안 좋죠. 그렇죠.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네. 수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소가 사실은 네. 저희 주가를 끌어갔던 부분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니콜라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네. 수소 경제가 조금 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유럽 글로벌리까지 이렇게 조금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으로 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니콜라가 등장을 해서 네. 니콜라가 갑자기 사기라는 뭐 이러한 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갑자기 전체적인 센티가 좀 안 좋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수소 전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뭐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금 많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콜라의 그 부정적 영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진 거예요? 아니면 수소나 뭐 그린뉴딜 관련해서 너무 좀 기대감에 섣불리 많이 올랐다가 예를 들면 좀 너무 고평가돼 있다 혹은 뭐 이제 좀 이익 나고 팔자 뭐 이런 움직임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게 영향이 더 큽니까? 니콜라가 더 커요? 아, 니콜라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아, 트리거.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사실은 뭐 올랐을 때 대비해서 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아, 지금요? 그렇죠. 아, 느끼는 거랑 실제 체감은 하락... 완전 다르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네. 지금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자체는 지금 성장성을 가져가는 쪽으로 잡고 있는 거고 네. 지금 뭐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만 화학 쪽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생각보다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성장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PBR이 약간은 의미가 없어진 그런 네.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 이런 타이밍에 조금 봐두셨다가 공부를 해서 이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뒤로 팔고 있는 거 아니죠? 아유, 저는 뭐 아니, 농담입니다 이거는. 아 근데 수소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아주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당연히 그 화석연료의 시대는 줄어들 거고 그럼 이제 전기랑 뭐 수소 뭐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더 클 성장성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하루 이틀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도 꽤 며칠 이상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이 시점을 내가 좀 혹은 가격을 내가 좀 너무 높게 평가했던 건가. 그래서 이제 쭉 그 전 걸 보니까 거의 뭐 한 3월 대비해서는 한 10배씩 오른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작년이랑 비교해서도 사실 작년이라고 그럼 뭐 앞으로 우리 수소 시대가 열릴 거야 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전기 시대가 열릴 거란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 기대는 있었을 텐데. 네.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뭐 5배 이상 뭐 이렇게 오른 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2019년하고 2020년 분위기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2019년에 네. 제가 이제 뭐 수소차 관련해서 굉장히 인뎁스한 자료를 쓴 다음에 네. 이제 어떤 위원회의 같은 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엄청 놀랐던 게 이제 2019년 초반 때 자료인데 네. 상반기 자료인데 국제 이제 수소 경제를 키우고 싶다 해서 이제 명단을 이렇게 국책 과제를 쫙 나눠 주는데 네. 다 내연기관 부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저희가 이제 수소 경제 하면은 완전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네. 그리고 절대 뭐 수소 쪽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든지 네. 국산화가 너무 열악하다든지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수소차에 있어서 내연기관차에 되게 자그한 만한 부품들, 이 기존에 있었던 부품들 중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부품들이 대부분 국책과제로 올라와 있고, 예를 들면 탄소섬유라든지, 네. 뭐, 불소개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올라와 있질 않았어요. 근데 사실 요게 정말 핵심 메인 소재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회의 때, 대부분 이제 굉장히 단기적인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가 갑자기 2019년 하반기에 네. 일본 쪽에서 이제 수출 규제 들어오고 수출 경제를 키우려고 했는데 가장 수출 규제에 막혔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의 몇 가지 소재들을 보다 보니 아 우리가 국제과제에 대한 리스트를 잘못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그 갑자기 올라온 게 뭐 탄소섬유라든지 불소개수지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리스트 만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거는 비밀입니까? 아니 수소로 가는데 리스트를 당연히 수소 관련된 저 부품 리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 그냥 저 화석연료차 부품이랑 뭐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 보면 어쩔 수 없기는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프로세스 자체가 네. 프로세스 자체가 워낙 이게 소재 같은 거는 장기 프로젝트로 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의 프로세스가 좀 단기 프로젝트가 많았다기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연구원님 보실 때 수소 관련된 지금 현재 뭐 여러 회사들 있고 뭐 풍력 관련된 혹은 뭐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는 물론 이제 다른 변수들은 이제 빼고요. 뭐 무슨 뭐 미국 대선 뭐 이런 건 이제 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판단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혹시 이거는? 네. 이게 밸류로 말하기는 사실은 네. 좀 애매한 부분은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수소 경 예를 들어 수소 경제라 하면
뭐 앞으로 얼만큼의 수요가 막 증가를 할 것이고 네. 뭐 우선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차에 대한 공급을 네. 하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밖에 따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수소 경제를 바라볼 때에는 수소차에 너무 국한돼 있지는 마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수소 경제에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수소차를 조금 우리나라에서 미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친환경으로 가고 저탄소로 가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차라는 모빌리티 쪽이 사라지더라도 수소경제에서 네. 살아남을 수 있는 결국에는 그걸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소재들 중심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봤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지금 뭐 저희 충전소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이프관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선이고 뭐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지금 네. 환경 저탄소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글로벌리 국가별로 지금 하다못해 지금 중국도 바로 저탄소 성장에 대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 방향성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만 너무 성급하게 모든 관련주 수소에 관련된 모든 관련주들을 이제 끌고 가지 마시고 설사 어떠한 인프라가 하나 없어지더라도 수소 경제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 다른 산업으로서의 파급 효과도 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이 어느 쪽이에요? 다른 산업에도 파급력이 크고 그런 애들이 예를 들면 뭐 수소 관련 산업에도 여러 뭐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뭐 탱크 만드는 회사도 있을 거고 뭐 수소 또 뭐 어떻게 뭐 전환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뭐 저는 이제 그 분야는 전문이 아니라 모르는데 어느 분야가 일단 그 시계열로 봤을 때 가장 빨리 좋아질 분야입니까? 숫자가 나올 분야 어디예요? 아, 숫자가 나오는 건 사실은 네. 아직까지는 가공 쪽밖에 없습니다. 가공? 그렇죠. 가공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네. 소재 같은 거는 직접 사온 다음에 네. 나중에 이제 뭐 레진 같은 데다 넣었다 빼는 네. 이런 이제 형틀 같은 걸 만드는 쪽.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충전소에 있어서는 압력 용기에 겉에 들어가는 뭐 CFRP 쪽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대부분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이제 불소 수지를 아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불소 수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당장 실적이 뭔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네. 굳이 지금 당장 수소 경제에 있어서 실적으로 찍힐 만한 것이 무엇이 있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가공 기술밖에 없습니다. 가공 기술. 예. 가공 기술. 예를 들면 그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FRP가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스택 안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 쪽에도 이제 결국엔 스택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스택 전기차 아니 수소 전기차 연료 전지 안에 스택. 네. 스택이라고 하면 그게 뭐 배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전기차에 배터리가 있다면 네. 이제 수소차에는 연료전지가 있는 건데 네. 이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발전기예요. 그래서 발전기. 충방전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수소를 계속 주입을 해주면 네. 그 수소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네, 우리 네, 일종의 네.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대부분 핵심 소재들을 이제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쪽에서 본다면은 사실 할 수 있는 부품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를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뭐 눈에 띄는 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기껏해야 이제 분리판이라든지. 아니 우리나라 수소차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뜯어보면 네. 대부분 이제 뭐 외국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는 이게 조금 약간 강하게 말을 하는 네, 편이어서 네, 네, 네.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 기술을 가지고. 네. 일본이나 국내에서 만들면 우리나라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아, 다시 한번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핵심 기술이 네. 우리나라에는 네. 지금 없기 때문에 핵심 없어요? 소재, 그러니까 핵심 소재 기술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을 네. 일본하고 북미 쪽에서 많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들이 이쪽으로 이제 눈길 관심을 돌리게 된다면 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차를 생산을 하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다. 훨씬 정교하게 아,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는 거죠. 이유는 이제 대부분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네. 탄소 섬유하고 그리고 연료전지 스택 안에 들어가는 멤브레인막하고 백금 촉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것들이 네. 대부분 40% 이상의 비용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스택 안에 들어가는 멤브레인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어사에서 독점을 하고 있고요. 백금 촉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교세라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섬유는 도레이에서 독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2020년의 상반기에 이미 뭐 불소개 멤브레인 막하고 탄소 섬유 쪽에 인증이 들어갔기는 했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2022년 하반기부터라고 보시면 되죠. 아, 저 수소 전지차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줄 알았는데 아, 그리고 실제로 양산차가 우리나라 그 넥소 그게 지금 제일 많이 팔린 차 아닙니까? 그것밖에 없죠. 아, 딴 나라는 또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지금은 네. 전기차 생산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 수소차 아, 쪽은 아. 많이 중단을 한 상태죠.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굉장히 저 잘 만든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전 세계에서 잘 만든 줄 알았더니 그 핵심 기술들이 외국에서 갖고 온 거고 이제 그거를 잘 조립을 잘했군요. 그렇죠. 어셈블리하는 기술도 아. 기술이니까 그런 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라든지 북미에서 어떤 회사가 맘먹고 수소차 우리 전 세계로 양산 뭐 이렇게 하면 우리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양산을 하고 이게 네. 경험치가 쌓이는 만큼 네. 그만큼 이제 뭐 기술력도 더 우위에 있다고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내연기관차만큼 뭐 이렇게 많이 대중화된 부품들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배터리처럼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좀 빠르게 국산화를 지금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는 선택이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에만 국산 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았던 소재들도 굉장히 국산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그런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전혀 이쪽은 잘 몰랐었는데 수소 관련된 핵심 기술이 꽤나 외국에 의존을 아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국산화를 많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는 괜찮은 시점입니까? 예를 들면 수소차, 수소전기차 관련된 뭐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타이밍을 좀 더 보는 게 더 좋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생각보다 빠르게 이 환경적인 네. 부분들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정책적인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건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성장 쪽으로 환경 쪽으로 방향성이 많이 맞춰진 상황에서는 네. 저는 지금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의미가 좀 있습니까? 네. 혹시 오늘 저 오시면서 오늘 저희랑 이제 처음 하시는데 아, 요 얘기는 내가 빼먹지 말고 꼭 해드려야 될 텐데라고 혹시 마음 먹으신 메시지가 좀 있습니까? 그냥 하나 정도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뭐 그린뉴딜 같은 경우 뭐 요즘에 좀 장이 안 좋긴 하지만 네. 그린뉴딜 어차피 계속 봐야 하잖아요. 네, 이게 네. 방향성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들 생각하세요. 뭐 신재생에 우리 이제 정부 예산 쪽으로 들어간 것이 이제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풍력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쪽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좀 지금 많이 주가가 눌려 있는데 가져갈 만한 그린뉴딜 관련된 뭐 산업 같은 것들이 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마지막 녹색 산업이 있다.
녹색 산업 쪽에서도 바이오플라스틱 쪽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바이오플라스틱이요? 예, 바이오플라스틱이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가 바이오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저희 플라스틱이 네. 환경 쪽에 가장 큰 문제가 썩지가 않고 계속 네네네네네.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탄소로 그리고 석유화학 공정에서 대부분 많이 나오는 네네. 것이 플라스틱이죠.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탄소로 가고 이제 환경적인 부분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오플라스틱이라는 것이 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대부분 플라스틱은 원유 베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친환경적인 뭐 예를 들면 설탕, 전분 뭐 이런 것들 뭐 나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료 자체가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옛날에 그 녹말 이쑤시개 같은 뭐 그런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네. 실제로 지금 플라스틱만큼 물성을 많이 끌어올리는 것에 항상 한계에 부딪혀 있었는데 네. PLA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건 전분으로 만든 거고요. PLA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네. 현재 주변에서도 우리나라 주변에 많이 보이면은 지금 유럽 쪽에는 정말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쪽에 대표적으로 그 배달의 민족 요즘 많이 시키시잖아요. 네.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친환경 비닐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생분해되는 비닐을 네.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타벅스 쪽에도 가면 이제는 빵 포장지 같은 거 그리고 CU의 PP 상품 중에 이제 도시락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한번 주의깊게 살펴봐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아마 말씀 주신 내용 가운데 그 수소 관련해서 좀 충격받으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이 분야는 한번 저희가 시간을 갖고 언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처음으로 해주셨고요. 아주 뭐 나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용기 있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주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안나 선임 연구원님이었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